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앞세우고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도와동아 자리 있거라 무릉촌동 자리 있거라 내가 인제 돌아가면 어른 어때 돌아오리 어이 가리나 어이를 갈 거다 황성 출기를 갈 거라 조자룡의 월강 얻은 청총만아 이끄하더니만 이날 이시로 가련만은 안못 보는 요래 다리로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 거라 여보소 뺑대기네 예! 길소리나 좀 매겨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매기는디 어디서 들었다는지 자 경상도 매나리 찌우고 전라도 판매는 소리를 한티 합에서 한번 매겨보는디 어이가리는 어이가리나 황성출기 어이를 갈 거라 날개 놓지 하기나 되면 술 들라러 이날 이시로 가련만은 안못 보는 봉사과장 데리고 면날을 커헤는 황성을 갈 거라 일색이다 일색이요 우리 뺑덕이 내가 일색이요 이런 탓이 올라갈 적에 일무가 돼야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그때요 뺑덕이네는 황봉사와 눈이 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밥중 도망을 허였는데 신봉 사는 물은 추를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를 찾는구나 여보 뺑덕이네 뺑파 어서 일어나 여름에는 말이오 이 새벽에 시원해서 한 2, 30리는 채야 되는 뱀이오 뺑디기네 아무리 부르고 깨워본들 도망간 뺑디기네가 대답을리만 뭐지 신봉사 겁이 덜컥나 여보 주인 예? 그 혹 우리 마누라 그거 갔소 마누란지 누군지는 몰라도 새벽에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젊은 봉사하고 일찍은이 갑디다 아니 뭐시었죠? 주인 녀석이 되어가지고 인자사 그런 말을 지어 어? 아니 같이 올라간 봉사하고 내가인지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가인지 알았다 신봉사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하하. 박씨도 죽고 살고 절천대로 됐다 정에도 생기별을 허였는디 너 가진 거 생각하는 내가 바로 미친놈이다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 가버려라 요살년 뺀덕이네 황성 천리마 본태를 뒤과 함께 차차 밝으니 주인 불러 하직을 거고 황성길을 올라갈 적은 이때는 어느 땐고 온유한 삼목성념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흩뿌리며 한 곳을 점점 탄독하니 제어 포르냐 만악은 천봉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 땅이라 허허허려 굽어진 늙은 장성한 푸른 빛을 띄어 있고 신뢰요수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쩌르르르르 저 골머리 콸콸 열에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핫소청 첫방야 침방야 월등 저어부냐 방울이 벗금곁 떠나갈지 정산유순한 골골이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토도와 낸다